안녕하세요. 파다파다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저한테 주문을 했었던 게 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특대방어를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제주도산 마라도 특대방어 한 10kg 정도 되는 거를 구했습니다. 어렵게. 그래서 고기에 얼마나 빵빵한지, 살이 얼마나 두툼한지, 그게 어떻게 손질되고 어떻게 소분이 돼서 택배를 보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보이세요? 와, 제 손바닥을 가립니다. 몸통 자체가. 자, 얘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의 딱 10kg네. 이거 1.6이었으니까. 이게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신경을 찔러서 제거를 하는 게 확실하게 얘들을 보내주는 길입니다. 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커서 척추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와, 매장 크기 보이십니까? 우와. 오. 다 내장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기름이 엄청 껴있는 게 살이 쪘다는 증거입니다. 심장. 이제 여기에 이제 피가 안에 있어요. 이게 복막. 그 다음에 이제 요 톱니 쪽으로 이 피끼를 긁어줍니다. 자, 이쪽 반대쪽으로도.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배 쪽이 다 하얗잖아요. 근데 이 또 두께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뱃살의 두께도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에 잘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엄청 두꺼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피를 더 빼야 되는데 이렇게 큰 생선인 경우에는 항문부터 제가 이렇게 피를 제거했잖아요. 근데 항문부터 꼬리 사이에 요 사이에 또 피가 들어있어요. 제가 아무리 피를 빼도 여기에 고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물을 싸서 피를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피가 또 쭉 나오죠. 네, 이제 깨끗한 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얘네를 거꾸로 매달아서 물기랑 피를 좀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S자 고리에 걸고 살짝 걸어줍니다. 너무 커서 그냥 바닥에 닿네.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여기 들어있는 피들이 좀 더 빠지거든요. 10분에서 30분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필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대방어 내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잖아요. 요거는 제주도에서 어떻게 먹냐면 수육으로 해서 먹습니다. 즉 삶아서 기름장에 찍어 먹거든요. 겁나 맛있습니다.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내장 안에 핏기가 있게 되면요, 사실 삶았을 때 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손질할 때도 물과 아무튼 칼을 이용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손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는 아까 심장이고요. 심장은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쪽 간에 붙어 있는 쓸개거든요. 이 초록색깔 쓸개, 얘가 터지지 않게 조심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쓸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간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중간쯤에 살짝 잡아서 살짝 떼줍니다. 살살살. 해주고, 이제 간 끝 쪽에 다다랐을 때,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슬기예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엄청 써집니다. 이 슬기즙이. 슬기즙이 엄청 쓰거든요. 얘는 바로 폐기.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졌을 때 비장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피 색깔 있죠, 선지. 우리가 해장국 먹으러 갔을 때 선지 부분, 이게 얘네들이 혈액을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얘는 사실 그냥 핏덩어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얘 핏덩어리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제 피 덩어리를 제거했다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 그 다음에 요 알입니다. 알. 알이고 알은 따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게 소장입니다. 이제 항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 이렇게 둥글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잘라주면 안에, 얘네도 소화를 시키려면 쓸개즙을 안으로 통과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십이지장처럼.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칼로 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곱을 좀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여기 항문 쪽에 있는 것도, 여기 다 곱이거든요. 이런 거 칼로 슬슬슬 밀면 다 떼져요. 자, 그 다음에 위, 이게 위거든요. 위도 칼로 반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위 이렇게 잘라줘서 안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 방어가 자연산이잖아요. 그러면 뭐 멸치, 뭐 고등어, 전갱이처럼 작은 물고기를 안에서 소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딱 까보면 생선 가시들 막 소화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위는 이거 삶아 먹으면 굉장히 꼬들꼬들해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이 쌓인 부분을 다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거하기가 거의 힘들고 칼로 어느 정도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게 근데 무슨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부위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쓸개 뺐고요, 그 다음에 소장 안에 있는 곱이랑 쓸개 즙을 제거했고,
위를 갈라서 안에 소화하고 있는 어떤 뭐 먹잇감이나 이런 게 있는지 불순물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거하면 내장 손질은 끝났고 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헹궈서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이제 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아까 깨끗했었는데 피가 또 내려옵니다. 이 피들은 이 살 안에 있었던 게 중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이렇게 쓱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까지 제거하고 이 부분 야가미살 한꺼번에 한 겁니다. 보시면 저번에 소방어 영상 찍었을 때처럼 애들이 약간 그 우유 빛깔, 핑크 우유 빛깔이 나죠. 뱃살 다 하얗고 등살도 하얀데 간간이 핑크색이 감돌고 엄청 기름졌다는 증거입니다. 아, 이거 반했고 택배방안은 소중하니까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통통 비어 있죠. 지금 신경은 아까 빼지 못했고 너무 커서 여기 동맥 구멍을 보면 피가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머리는 반으로 쪼개서 보내드립니다. 머리 쪽에 있는 핏기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 머리는 제주도에서 많이 구워 먹는데요. 구워 먹을 때 여기 이 정수리에 있는 이쪽이랑 여기 조금씩 붙어 있는 요 살들, 그 다음에 가마에 붙어 있는 이 가마살들을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엄청 크죠? 저도 손이 큰 편인데 제 손을 덮습니다. 안 보여요, 제 손이? 안 보여.
이게 그 소고기 맛이 난다는 사이살입니다. 이게 다 사이살이에요. 와. 다, 와. 이 엄청 큰 건데, 이 기름 보세요. 이거도 진짜 기름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 오, 기름 내려온다. 여기 보여요? 가운데? 기름 내려오는 거? 기름이 흐릅니다, 아주. 와, 보이세요? 뱃살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름층 보세요, 옆면에. 흰 색깔 기름층. 어마어마하죠? 이런 특대방어는 특수 부위가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부분 있죠?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삼각형 부위. 여기가 가마살이고요. 가마살을 딱 자르고 나서 이 뱃살 중에서도 이 항문에서 여기까지 이쪽 부분 있죠? 보이세요? 네. 여기가 대뱃살 또는 배꼽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뱃살 부분인데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걸 또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중뱃살, 그다음 여기 그냥 뱃살 부위라고도 합니다. 재단을 이렇게 해요. 배꼽살, 중뱃살, 뱃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등살은 사실 그렇게 구분이 큰 뭐는 없어요. 그냥 등살입니다. 근데 등살 중에서도 저는 사실 이 윗부분, 요 경계면 보이죠? 빨간색. 이 경계면. 이 경계면을 타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생선 살 모양이 삼각형이 되거든요.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 사실 등에서 지느러미 부분이에요. 지느러미가 이렇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가 저는 제일 탄력 있고 맛있는 부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위 설명은 마쳤고, 사실 이 히드는 여기 볼살 있나, 볼살 안에 살이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도려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머리는 가서 구워 먹을 거라고 해서 여기는 따로 제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수 부위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대방어 손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포장해서 손님한테 보내드릴 텐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지금 촬영 기준으로 특대방어는 저희가 8kg 이상부터 하고 있고요. 단가는 키로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5,000원 별도고요. 혹시나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분께서 회식을 하시거나 특대방어를 원하신다면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